사실 이렇게 선배 작가님들을 모실 일이 잘 없긴 한데 40여 차 작가님이시고요. 만화, 뭐 스토리, 게임, 애니메이션 정말 다양한 곳에서 스토리텔러로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정말 존경스러운 작가님입니다. 야설록 작가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,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저는 밤야자, 네. 눈설자, 네. 풀을 녹자, 야설록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요. 야설록이 뭐냐, 먹는 거냐, 뭐 이렇게. 오설록처럼요.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, 야설록의 앞에 이제 야설 자만 보고,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초기에 이제 무협소설을 쓸 때, 그때 각자 필명을 지었어야 하는데, 그때 제가 제출한 필명이 바로 야설록입니다. 네. 근데 이 야설록이라는 이름은 그때 지은 것이 아니라 네. 제가 아마 그 훨씬 이전부터 글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물론 글을 쓰는 데 대한 정식 공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네. 고등학교 때 네. 장난삼아 노트 한 권에다가 이제 무협소설 한 권을 썼어요. 네. 당시 제가 이제 좀 키가 컸기 때문에 뒷자리였거든요. 네. 근데 뒷자리 보통 앉는 친구들이 축구부, 럭비부 네. 이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? 축구부, 럭비부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성화에 못 내겨서 제가 2권째를 쓰다가 네.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교무실 가서 아주 혼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부터 글을 좀 쓰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고 군대에서 근무할 때였어요. 6개월짜리 방입니다. 근데 좀 군기가 세기로 소문난 데가 송추거든요. 예, 송추에는 이제 온통 세상이 희고 그 하얀 그 눈 덮인 어둠 속을 가만히 바라보느라면 그 소나무나 이런 그 그늘이 있어서 짙은 녹색 으로 보입니다. 그 풍경 그대로 이제 한 폭의 풍경을 따서 밤야자, 눈설자, 풀을 녹자 해가지고 필명을 지어놓고 언젠가 내가 글을 쓰는 때가 오면 이걸 필명으로 써야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름으로 지금 이제 40년째 네.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. 와, 예. 필명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 만나기 전에 잠깐 조사해본 바로는 이런 글이 나무위키에 올라가 있더라고요. 80년대에 운동권 활동하시던 분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. 그래서 신군부한테 반정권 운동권으로 낙인 찍혀서 군대로 갔고 또 그때 생각이 난 게 정사보다는 야설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설록으로 필명을 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그거는 잘못된 소문인가요, 그러면? 네. 이건 제가 군대 시절 때 네. 초병 근무 쓰다가 지었던 거고 우동이즘 예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당시에 데뷔라고 해야 될까요? 글을 이제 막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 순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제가 무협소설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 하루는 학교 가다가 만화가게 가서 그 교과서를 다 꺼내놓고 이제 거기를 무협소설을 다 채워가지고 가져가서 하루 종일 읽을 정도로 제가 무협소설을 좋아했어요. 읽다가 이제 우연히 그 뒷부분을 보니까 4년간 무협소설을 탐독하거나 이제는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을 모십니다. 글귀가 네.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청계천에 있는 무협 사무실 중에 하나였어요. 편집장님이 그 화교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전화 받았어요. 가서 이제 면접이라는 걸 하는데 호텔 다방에서 만났거든요.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풍비행술이 뭡니까? 이런 거다. 그러니까 이기어금술이 뭡니까?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합격. 간단한 질문 서너 개를 한 다음에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청계천 지금 그 미신 골목이라고 있어요. 네. 아주 그 좁은 그 미로 같은 골목인데 글로 들어가서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6층까지 이제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철문을 딱 여니까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. 이야, 막 분위기가 막 너무 엄숙하고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이야,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여기다 모여졌나? 책상에다가 일반 원고지가 아니고 왜냐면 일반 원고지는 종이가 좋은 종이라 비싼 종이 비싸요. 그 인쇄소에서 조악한 이제 그 용지에 찍은 원고지가 있습니다. 네. 그 원고지를 이만큼 모나이 볼펜 하나를 탁 얹어준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렇게 봤죠. 그랬더니 뭐 하라고요?
글쓰러 왔잖아. 다짜고짜 쓰라는 거예요. 네.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나? 그래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데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앞에도 이렇게 이 작가님처럼 앉아 있고 또 옆에도 앉아 있고 옆에도 앉아 있고 이런 구조예요.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거 쓰는 손이 안 보이는. 세 명이 다. 네. 제 주변에 있는. 야, 이 사람들은 글을 얼마나 잘 쓰길래 숨도 안 쉬고 그러는. 그 중에 또 한 명은 벌떡 일어나더니, 아이고,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. 그러면서 탁 볼펜 놓고 가정을. 무슨, 제가 연극 무대에 들어와 있고. 중국 소림사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네, 네. 아무것도 없이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. 네. 예전에 고등학교 때 썼던 걸 제가 생각을 했죠. 그 스토리를 끄적끄적 하다가 이제 그날은 왔어요. 다음 날부터 이제 정식으로 출근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가 사무실은 출판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한테 위임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이 작가를 임의대로 모아서 소설을 쓰게 한 다음에 그 소설을 출판사에 갖다서 파는 거예요. 마진의 대부분은 자신이 먹고 이제 일부를 작가한테 해주는 그 일부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원고지 한 매당 100원이었어요. 네, 그러니까 한 타이틀을 쓰면은 30만원,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 책을 출판하든 출판하지 않든 상관없이 줬으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용돈벌이 됐던 거죠. 한 타이틀이 책 권으로 치면 몇? 5권. 5권 정도요? 네. 지금... 옛날 무협은 또 이렇게 그 배판 자체가 달랐죠. 그 종이가 아주 그 갱지 같은 네. 종이. 그런 종이니까 두께는 좀 두꺼운데 사실상 내용은 5권 합해야 3,500매 정도 되는 분량이었어요. 웹소설 한화가 이제 보통 이제 5,000자에서 이제 5,500자 아닙니까? 네. 근데 그 분량이 원고지를 치면은 한 60매에서 한 70매 분량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래도 꽤 분량이 되는 거였죠. 네네. 3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? 3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. 그 만 원짜리 한 장 있으면 네. 대학교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주점들이 있죠. 그런 데 가면 빈대떡도 팔고 막걸리 소주 팔잖아요. 세 네. 명이서 한 상을 먹을 수가 있었어. 어느 정도 알딸딸한만큼 네. 충분히 못 먹지만 네. 거의 한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 되겠군요. 그 정도 되는 거죠. 근데 30만 매를 쓸 수가 없는 거야. 30만 매 말이 30만 매인지 그쵸. 엄청난 양입니다. 그 양이. 네. 근데 네. 그거를 한 달 동안에 쓸래니 보통은 뭐 한 몇만 매 정도 뭐 6, 7만 매 뭐 이 정도 쓰고는 그냥 뒤로 자빠지는 게 대부분이죠. 하다가 도망치겠군요. 도망도 치고 뭐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저는 글을 막상 이렇게 딱 써보니까 네. 다음날부터 쓰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? 세상에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. 저는 어릴 때 그 아버님이 이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. 네. 그때는 이제 무협 소설이 없었어. 일본에서 들어온 그 사무라이 책들이 있었어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뭐 미야무도 무사시나 네.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. 제가 왕십리 살 때 신당동에 그 책방이 하나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겨울에 아버님 손잡고 제가 뭐 한 10살, 11살 이때 둘이 가가지고 사무라이 소설을 빌려온 다음에 이불에 미리 펴놨으니까 따뜻하겠죠.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버님이 책 보시는 사이에 나는 놀고 있다가 아버님이 읽어 읽고 툭 던져주면 제가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좀 다른 질문인데요. 그 시기에는 막 일본 문학이나 이런 거를 외색이 짓다고 해서 못 보게 하고 이런 못 보게 했죠. 그러니까 야매지. 그러니까 아무 책방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 당시에도 그 신당동 책방에만 그런 게 있었고 불법으로 가져온 건가요, 그러면? 불법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망 같은 거. 네. 일본 전국 시대 얘기거든요. 네. 근데 그 굉장히 길었어요. 한 40권짜리 네. 전집인데 이런 전집을 동아 출판사나 이런 큰 출판사에서 네. 그 크라운판 장정으로 해가지고 표지 아주 멋있게 해서 그때 하게 되고 그런 걸 갖다 놓고 이제 대여도 해주고 거기 묻어가지고 이제 뭐 미야무도 무사시니 이런 것도 야매로 들어온 거겠죠.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절부터 무협 소설은 아니지만 네. 사무라이 소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계기는 뭔가 하면 그때 그 저희 집 아래 그 책방이 하나 있었어요. 서점이. 당시 이제 뭐 소년중앙, 새소년 이런 그 만화 잡지들이 네. 한창 나올 때였어요. 네.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침을 뚝뚝 흘리니까 침이 묻을까봐 겁이 났는지 이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. 너 그 책을 누르면은 꺾어지잖아요. 네. 그러지 않고 들고 이게 그냥 펼쳐서 보면은 꺾지 않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렇게 해서 보고 가져올 수 있으면은 마음대로 봐라. 와, 너무 좋은 분이네요. 네. 그래가지고 근데 대신 이제 그 부록이 있어요. 네. 부록은 칼로 이렇게 커터칼 같은 걸로 중간을 오려야 돼. 왜냐면 붙어 있었거든. 네네, 뭔지 알아요.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로 오려야지. 그렇지. 네. 근데 그거는 못 보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뜯을 수가 없으니까. 네. 몇 번 그렇게 소년 그 만화 잡지들을 깨끗하게 보고 이제 갖다 드렸더니 기특해 보였는지 이 책방 안에 있는 책을 저렇게만 볼 수 있다면 다 갖다 바라는 거예요. 와. 그러니까 저쪽에 도서관이 하나 생긴 거죠. 네. 그 책방의 책들을 다
다 읽었어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. 네. 그 책방의 아래 칸은 좀 약간 대중적인 것들.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문학책들. 그 좀 어려운 문학책들은 맨 꼭대기. 네.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지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맨 꼭대기 있는 거예요. 처음에 아랫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와. 윗단까지 쭉 훑어가서 마지막엔 저 끝에 가서 볼 게 없으니까. 네. 할 수 없이 뭐 괴테, 파우스트 이런 책을 의미도 모르면서 본 거예요. 네.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이미 다 봤고 중학교 막 입학식 할 때 고모님이 동화책을 사줬으니까 저는 동화책을 제일 늦게 봤어요. 아버님한테 또 사무라이 소설로 단련받고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농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이것들이 딱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뿜겨 나오는 거예요. 저는 그 다독이 작가의 여러 소양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다독을 반드시 권합니다. 많이 읽어야 돼요. 머릿속에 차곡차곡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아니 10살짜리가 뭐 젊은 베르테의 슬픔 파우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. 네. 하지만 머릿속에 그게 쌓이는 겁니다. 쌓여서 무의식 중에 내가 그거를 꼭 뽑아내야겠다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손끝으로 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. 네. 쫙 풀려나오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. 너무 재밌어서. 네. 글이라는 거는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잘 되면 즐거운 거예요. 안 되면 그때부터 괴로운 거지. 너무 막 글이 잘 되니까 너무 재밌고 심지어는 중간에 제가 한번 그 악당 최고 악당의 별호 무협 소설에는 이제 사람 이름 앞에 별호가 붙지 않습니까? 네. 하루 내내 고민하다가 끝내 못 지었어요. 못 짓고 집에 갔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. 네. 쓰고 있는데 네. 그 악당의 별호를 쓰고 있더라고.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냥 아 이거다 하고는 와 네. 곧장 쓸 정도로. 네. 네? 뭐였나요 그 별호가? 혈 뭐였는데? 아, 네. 네. 너무 오래전이던데. 그 정도로 재밌고 몰두를 할 수가 이제 있었죠. 네. 일반 회사원들하고 똑같이 퇴근했어요. 네. 7시 되면 퇴근하고 다시 또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또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쓰고 또 퇴근하고 어떻게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생활이었는데 너무나 즐거운 나날이었죠. 매일 그 전날 쓴 거를 퇴근할 때 그 편집장 책상에 올려두고 갑니다. 그럼 편집장이 이제 다음날 그걸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이런 부분이 문제니까 수정하자. 네. 하고 이제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이 걸러지죠. 쓰기는 다들 아마 한 20만 매 뭐 이상 썼을 거예요. 네. 근데 그 중에 검열을 통과하는 거는 반절도 안 됐죠. 네. 아, 그분도 열심히 하셨네요. 야매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검수를 엄청. 네. 아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면서 그걸 실직은 쓸 정도니까 또 퇴근해서 이 청계천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옛날에는 손수레 포장마차는 아니고 포장마차보다는 좀 한 단계 약한 건데 그 손수레에서 멍게나 네. 해삼 이런 거를 쌓아놓고 팔았어요. 투명한 요 플라스틱 같은 데도 넣고 네. 멍게를 고르면은 즉석에서 멍게를 따가지고 이렇게 썰어줍니다. 그때는 네. 소주를 잔으로 팔았어요. 두 잔, 네. 세 잔 뭐 이 정도 그냥 가볍게 마시고 멍게 그 안주 해가지고 먹거나 해삼 안주해서 먹거나 이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. 네.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술을 참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하루 종일 글 쓰고 퇴근하면서 마차에서 가볍게 한잔하고 집에 가고 이제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. 석 달 동안 세 타이틀을 썼어요. 강호 야오백팔레, 강호 묵검열풍형, 강호 벽성오린색. 나중에 강호 시리즈라고 이름 붙였는데 글을 쓰고 나니까 이제 추석 때가 됐어요. 사장이 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네. 자기 방으로 몰래 10만원짜리 수표를 한 장 쭉 내놓는 거예요. 네. 보너스라는 거예요. 너만 주는 거야. 지금처럼 달코다란 거면은 제가 넙죽받았겠죠. 네. 근데 그때는 아직도 20대 청춘 아니니까 다 주십시오. 다.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은 요걸 쪼개서 다 주십시오. 그랬어요. 네. 그랬더니 날 이렇게 보더니 야, 이건 그냥 받고 네.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때는 몰랐는데 이미 새 타이틀이 그 출판사로 들어가면서 출판사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. 흡족했겠죠. 심지어는 우리를 다 데리고 당시 그 충무로의 세종호텔이라고 잤어요. 세종호텔 뷔페까지 데리고 왔어요. 얼마인가요 대략? 그때는 뭐 제가 돈을 안 냈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뷔페인데 그것도 호텔 뷔페인데 지금 뭐 꽤, 비싼 뷔페 같은 느낌이겠죠. 그렇죠. 꽤 비쌌겠죠. 하루는 그날 쓴 거를 이제 호치케 찍어가지고 편집장 책상에 놔두고 왔어요. 네. 신작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세 타이틀 쓰고 네 타이틀째예요. 편집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원고를 그 흔들면서 이거 누가 쓴 거야? 딱 흔드는 거예요. 이렇게 보니까 내가 쓴 거예요. 네.
도대체 누가 이따위로 쓴 거야? 아니 저기 있는 야설록이 좀 봐. 야설록이처럼 써. 그거 안 돼?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. 나를 보더니 벙찌는 거죠. 네. 자기가 막 욕하고 있었는데. 잠깐 이거 봐라. 네. 아니 네 번째 타이틀에 들어오니까 희한하게 생각도 안 나고 잘 써지지도 않고 당시 무협 소설계에 저주가 있었어요. 세 타이틀을 쓰면 은퇴한다. 세 타이틀 이상을 못 넘기는 거예요. 정말 제 위로도 쟁쟁한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을제상인, 뭐 왕명상 이런 A급 작가들 있었는데 이 양반들도 세 타이틀을 못 넘기는 거예요. 네 타이틀째를 쓰려 그러면 거짓말처럼 헤매는 거예요. 무협계 저주에 걸린 거예요. 저주에 걸린 것 같습니다. 날 많이 바라보더니 야 어떡하냐. 사장도 왔어.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사장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가 출신이었어요. 그때 이제 책이 한쪽 벽면은 모조리 책이 철 앵글로 돼 있는 책장이었는데 수천 권이 꽂혀 있었어요. 이렇게 보더니 책 한 탓을 뽑아서 날 주는 거예요. 네 글풍이 이거랑 비슷하니 이거랑 봐라. 그게 이제 절대쌍교라는 책이었어요. 네. 분명히 옛날에 봤던 거예요. 네. 그런데 또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거야. 그걸 다 독파하고 딴 것도 권할 게 없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다 그 이제 한국에서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진청훈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이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룡, 와룡생 대만의 유명한 작가들이었어요. 네. 그 사람들의 원본을 가지고 소위 이제 해적판을 찍은 거죠 한국에서. 네. 그중에 그 한 타이틀이었는데 유성호 조건. 제가 지금도 그 명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유성호 조건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제 지인 한 분이 홍콩에 가서 그 유성호 조건 판권을 직접 사셨어요. 사가지고 CD로 찍어서 네. 아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정도로 명작이에요 아주. 네. 그걸 주신 거예요. 그걸 딱 또 보고 나니까 머리가 훤히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내가 어디에서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겠다. 너무 그 앞에 세 타이틀은 얘기에 몰두하느라고 캐릭터를 못 살린 거예요. 근데 유성호 조건도 그렇고 절대쌍교도 그렇고 캐릭터가 너무 강렬한 그 유성호 조건은 국내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죠. 이제 살수 문파인데 대노야라는 여자가 어릴 때 그 고아 세 명을 걸어가지고 키워서 이제 최고의 살수로 키우는 거예요. 대노야와의 어떤 애틋한 그런 것도 있고 인물이 특이해. 바로 그 주인공의 위사형은 이제 살수를 하러 나갔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칼을 찌르려 그러면은 손이 떨리는 거예요.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뭐 그런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개성적인 캐릭터들이 있는 작품들이었어요. 딱 보고 나니까 머리가 훤히 트는 거야. 아,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얘기를 만드느라고 그 안에 캐릭터를 못 만들었구나. 그 타이틀을 읽고 나서 네 번째 타이틀도 무사히 넘기고 무려 그 뒤로 40년 동안 무협의 저주 아닌 저주에 빠져서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. 그게 유일한 그 슬럼프였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쵸? 맞습니다. 당시 내 옆에 네. 있던 그 작가가 한 명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어. 누굴 만나고 왔어요. 얼굴이 허허자고 들어왔어. 들어오더니 저 보자. 날 이제 아래 그 다방으로 내려가는 거야. 아 뭔데 지금 한창이 잘 풀리는 중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원고료가 얼마인지 아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내 원고료? 네가 알잖아. 매당 100원. 너 절대 놀라지 마라. 제 원고료가 350만 원이란 거야. 한 타이틀당. 그때 대학 등록금이 45만 원 받은 시절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? 네. 스텔라라고 현대에서 나온 중형차였었어요. 네, 네. 그게 700만 원이었어. 와. 그러니까 두 달이라면 차 한 대 사는 거예요. 네. 한 20, 30평짜리 한우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. 몇 달이라면 네.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럴 수 있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었죠. 네. 근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계셨군요. 그렇죠. 거짓말 마라 이 자식아 했는데 자기하고 만나러 가지예요.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출판 사장인데 그 사장하고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. 네. 그래? 미쳐야 본 전이지 뭐. 그럼 간 거예요. 네. 갔더니 정말로 자네가 야수록인가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출판사로 오면 당장 다음 타이틀부터 350만 원을 줄 수 있네. 진짜였던 거예요. 네. 와서 이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더라고. 우리 사장한테 네. 까놓고 얘기하자. 독대를 했어요. 네. 밖에 나갔더니 여차여차도 합니다. 제 원고료가 350만 원이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받았던 원고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돈이 안 됩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하니까 터놓더라고. 사실은 자기도 출판사에서 위탁받아서 이걸 하는 거고 자네한테는 미안한 얘기였네만 예를 들어 자네 원고료는 직전에 받았던 게 350만 원 받대요. 그전에는 250만 원, 첫 타이틀은 100만 원,
100만 원 받아서 저한테는 30만 원 주고 70만 원 또 250만 원 받았으면 그때도 30만 원 주고 몇백을 번 거예요, 이 사람도 제 돈으로. 근데 자기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예요. 왜냐하면 작품이 안 되는 애들. 너는 작품이 되고 출판사에 팔리는 책을 쓰지만 출판사에 팔리지 못하는 책을 쓰는 애들도 있지 않느냐. 그런 애들도 원고를 다 챙겨주고 뭐 때 되면은 그 선물도 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따지고 보면은 별로 얘기 남는 건 없다. 뭐 말인즉슨 맞는 말이죠. 그래도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다시 돌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. 단지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처음에 왔을 때 까놓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네 책 이렇게 쓰면은 여기 팔 건데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 챙기고 나머지 너 줄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당연히 오케이죠. 오케이 안 할 이유가 저한테 없습니다.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사장님이 신뢰하고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이 터져나간 거예요. 네. 폭파가 된 거예요. 네. 제가 당시 이제 저랑 같이 있던 그때는 한 열댓 명 정도 남아있었죠. 네. 이쪽 그 새로 갈 사장한테 제가 또 제안을 했어요. 내가 다 데리고 올 테니. 네. 작가 사무실이지만 편의상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었어. 팀장급들은 1인당 20만 원, 일반 작가들은 10만 원. 그래서 이 돈을 주라, 네. 이 사람들한테.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분란에 휘말려서 한 달 또는 많게는 두 달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 생활해야 될 거 아니냐. 최소 생활비는 달라. 사장이 오케이 했어.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기분 좋게 나눠줬어요. 당연히 나는 그 제안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도 이제 안 먹었죠. 네. 근데 또 이 나중에 도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. 자기들이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았으면 야설록이 얼마나 받았겠냐. 네. 마치 내가 걔들을 데리고 와서 팔아먹은 것처럼. 아. 나는 정말 좋은 뜻에서 네. 먹고 살기 힘들까 봐 여기 와서 글들 쓰자 하고 데리고 오고 생활비도 만들어준 건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. 내가 마치 조직의 파워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챙긴 것처럼. 아휴 그래 뭐. 내 앞에 와서 그런 얘기 한 놈이 없으니 다행이지. 그러고 넘어갔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가 생활이 이제 쭉 그 시작된 거죠. 그때부터는 원고료도 잘 받으신 거죠? 잘 받았죠. 뭐 한 달에 한 타이틀씩 꼬박꼬박 썼으니까 월급쟁이로 따지면은 회사원 10명 합쳐놓은 거하고 똑같죠. 집에 명절 되면은 또 우리 고모님들 선물도 해드리고 네. 뭐 결혼도 했죠. 26살 때 했는데 당시로는 이런 건 아니었어요. 네. 문제는 하고 난 다음 해. 무역계가 왕창 짜그러진 거예요. 그 아마겟돈 얘기도 잠깐 해야겠네요. 아, 네네. 예, 그 시사회 때 제가 아마 아들을 데리고 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중간에 보다가 죽어 나왔어요.